안녕하십니까? 실용 영상 예술을 추구하는 이종영입니다. 스마트폰 카카오 앱 활용법 시리즈 2. 모르다 알면 상큼한 꿀팁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진이 수채화로 바뀌는 스마트폰 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우선 클릭해야 되겠지요. 플레이스토어에서 QNI 단어를 검색합니다.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설치를 클릭합니다. 설치 중이라는 안내문이 뜨겠지요. 화면이 바뀌면서 열기란 안내문이 뜨면 또 클릭합니다. 사진, 미디어, 파일에 접근을 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되겠습니다. 허용을 클릭합니다. 갤러리를 클릭하고 본인의 갤러리 속에 있는 사진을 수채화로 바꾸고 싶은 사진을 그 사진을 클릭합니다. 왼쪽 편 사진처럼 기본형 범위가 설정되도록 클릭한다든지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16대 9형 범위가 설정되도록 클릭합니다. 체크를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화면이 점점 수채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화살표 모양을 클릭합니다. 화면이 바뀌면 상단 오른쪽을 클릭하고 완료하시면 되고 하단 오른쪽 세 개의 점 모양을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을 선택하시고 지인에게 수채화를 보냅니다. 지인을 선택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바 여러 명에게 한 번에 보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화면처럼 수채화가 지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리즈를 기대합시다. 실용 영상 예술을 추구하는 이종영입니다. 감사합니다.